자, 우리는 떨어지는 남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즉 남부원입니다. 자, 우리는 남성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도 성차별을 당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여성 옆에 조수석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자지 못하고 이렇게 성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접촉사고 네가 내고 뒷처리는 내가 하냐! 나한테 기대 마라! 내가 형부하제 마이카냐! 깜빡이는 좌측 껴고 우측으로 끼어드냐! 빠른 길로 간다더니 황천길로 가는 거냐! 아. 같이 가는 길이라 외롭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 지금 운전하다 백밀러로 화장 고치고 계십니까? 네? 사이드 브레이크 켜고 출발하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실 여성분들 새 차 뽑으면은 분홍색 키티 방석에 스누피 핸들 커버부터 사기 바쁩니다. 막 그럴 시간에 주유구부터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막 주유소 들어가면 트렁크 열어 쌓고 막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최저속도 80km는 좀 지켜주십시오. 60이 웬 말입니까? 지금 우리 차 뒤로 차 200대 따라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카퍼레이드 합니까? 또 골목길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는데도 굳이 기어 들어가서 마주오는 차 비키라고 쌍라이트 켜고 크락션 울리고 이러다가 사고 내면 나한테 나가서 싸우라 하고. 제발 상대를 좀 파악하면서 우리 싸웁시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경차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타고 있지만 저쪽에는 검정 세단에 스포츠머리 형님 셋이 타고 있습니다. 괜히 내렸어. 괜히 내려서 먼저 소리 질렀어. 형님들 트렁크에서 뭐 꺼내는 것 같아. 여자친구 후진하는 거 봤어.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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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자, 드디어 남부원 방송 이후 희소식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남성인권보장위원회가 20년간 공을 들인 친여성임명사전이 드디어 발간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인물은 남성들의 적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는 공중파 집에서 여성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로 남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알렉스에게 저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닦아주고 생생마라, 신의 발은 나도 한다. 닦아줘도 소용없다, 신의 이미 결혼했다. 다음 주 역시 친여성파들을 응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안건이 준비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성차별은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성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홈쇼핑을 보고 있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홈쇼핑은 봐도 좋다, 전화기는 들지 마라. 자차동 주문 1,000원 할인, 1,000원 때문에 쇼파 사냐. 런닝머신 사줬는데 빨래거리 웬 말이냐. 1년 내내 8만원씩 할부내고 빨래거냐.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 지금 현관문 앞에서 하루 종일 택배 아저씨 기다리고 계십니까? 배송비 무료라는 말 듣고 혹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실 여성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보라색 원피스, 주황색 스키니진, 그거 많이 이뻐 보이지요? 그 모델들이 이뻐서 이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지 제거에 모공 수축 화장품, 20대의 피부를 돌려줄 것 같지요? 그 모델들이 20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19살짜리도 내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6시간씩 본인들 홈쇼핑 볼 거 다 봤으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새벽에 하는 란제리쇼는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기다렸는데? 괜히 기다렸어. 괜히 기다렸어. 특집으로 간장게장한대. 이게 웬 날벼락이야. 러시아 모델 볼라 했는데 꽃게 다리만 보게 생겼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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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밥도둑. 자, 이제 남성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TV를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당당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TV는 내가 사고 리모컨은 네가 갔냐? TV는 내가 사고 리모컨은 네가 갔냐? 평면 TV 한 대 더 사 오늘부터 각박 쓰자. 평면 TV 한 대 더 사 오늘부터 각박 쓰자. 여자들이 밥을 사는 그날까지 남자들이여 일어나라.